안녕하십니까. 2024년 가을학기 PBL 레포트를 발표하게 된 이상학번 신소재공학과 최동혁입니다. 먼저 10가지 수학 개념을 적는 글에서는 벡터, 벡터의 내적, 얼얼이에프 기하행 사다리꼴, AX는 B 해집합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영행렬, 단위행렬, 전치행렬 등 다양한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1차 독립, 1차 정속, 최소제곱해, 특이값분해, 미분, 도함수, 경사강법, 공분산, 상관계수, 공분산 행렬, 주성분 분석, 인공신경망, 오차역전 파법, MNIST와 같이 30개가 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공부를 통해 알게 된 거는 이제 세이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열린문제 2-14에서는 SVD에 대하여 실습해 보면서 SVD는 행렬을 더 작은 차원의 데이터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압축을 진행할 때 손실률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과정도 다른 학우의 파이널라이즈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14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SVD를 통해서 압축을 진행할 때더 작은 차원으로 압축할수록 오차가 커지는데 이때 데이터의 효율적 압축과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숙제로 보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얼얼이에프에 대해서 공부한 게 중간고사 PBL까지의 내용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널 PBL까지의 과정인데 먼저 경사강법에 대하여 공부한 것 중에 아담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담은 관성과 적응적 학습률을 갖는 알고리즘으로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을 이용하며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최근의 기울기 변화는 많이 반영하고 오래된 변화는 적게 반영하여 학습률을 수정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안장점 문제와 학습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최소값으로 수렴하는 속도를 높여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의미 깊었던 코멘트, 앤서, 디스커션에서는 열린 문제 2-13이 있는데 최소 제곱해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여 보았고, 이 직선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의문이 들어서 이를 결정 개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결정 개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개수를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 추가적으로 이 열린 문제에서 달린 댓글에는 교수님이 달아주신 3차의 최소제곱 곡선을 구할 수 있음에 대하여 토론하시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학우의 파이널라이즈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저도 구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래프의 개형을 예상하고 최소제곱해를 구하면 고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미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인 열린 문제 2-6에서는 공간에서 두 벡터 간 각도의 코사인 값을 이용하여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인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저화질의 사진이나 영상을 고화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두 가지가 있을 때 코사인 유사도가 비슷한 색깔 3을 넣어서 부드럽게 흘러가게 이렇게 고화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파이널 PBL을 준비하면서 까지의 열린 문제는 실습도 있었지만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만의 언어로 추가 학습하고 내용을 적어 공유하였기 때문에 모든 파이널라이즈가 미닝풀했고 여기서 배운 점은 눈을 읽어 학습하는 방법과 자기의 말로 다시 적어서 학습하는 방법은 확실히 다르다였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파이널라이즈 하며 적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참여 부분인데, 참여 부분은 12주차까지 질문 5회, 답변 수정 파이널라이즈 51회에서
열린 게시판, 문의 게시판에 총 56회 참여를 했고, OH 참여실에 동영상 강의는 38회 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 모든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학과, 학년에서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수 있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본후 파이널라이즈, 다른 학우들의 파이널라이즈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참여를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였고, 댓글을 달면서 어려운 개념을 배웠음에도 전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얻어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 개인 성찰 노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이제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이런 과정의 중심에는 오차 역점 파악법과 다른 수학 개념이 쓰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차승주 학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차승주 학우가 이제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제 설명하면서 저희 이해를 많이 도와서 되게 열심히 참여한 학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말 PBL까지의 기간, 개인 성찰을 노트를 한번 보자면, 기말 PBL까지 기간에는 얕은 학습이 아니라 깊은 학습을 하자. 이것이 저의 학습 목표였고, 질문을 계속하면서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동료 평가에서는 아까와 똑같이 그냥 차승주 학우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학습과 참여 부분에서는 이제 먼저 파이널라이즈 한 거를 다 적어봤습니다. 행렬의 곱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았고, 최소제곱해 이것도 실습을 해보았고, SVD도 실습을 해보았고, 특이값 분해와 경사강법 PCL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이후 파란 글씨로 쓴 거는 이제 파이널 PBL까지의 과정인데, 여기서 제일 인상이 깊었던 문제는 열린문제 3-3 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경사강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단점에 대한 각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이제 안장점 문제는 관성의 개념을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고, 지역 최소값 문제는 랜덤 시작점 코드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댓글을 통해서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중적분도 실습을 해보았고, 열린문제 3-4도 해보았으며, 이때는 이제 아까 말한 랜덤 시작점 코드, 이거를 직접 짜보면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이제 야코비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야코비안 행렬은 비선형 변환을 선형 변환으로 근사시킨 행렬로, 왜이 과정이 있어야 하냐면, 좌표계를 변환할 때 넓이도 변환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보정값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특이값 분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PCA에서 SV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거와 같은 질문인데, PCA 과정이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를 초차원으로 압축하듯이 SVD를 진행한 데이터의 일부만 사용하여 행렬 A와 유사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곧 PCA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림을 설명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m 곱하기 m, m 곱하기 n, n 곱하기 n 행렬 세 개로 이제 분해시켜서 여기서 k 곱하기 k 이 특이값들만 추출하여서 m 곱하기 k, k 곱하기 k, k 곱하기 n 행렬로 이제 변환해서 새로운 행렬 a 프라임을 만드는 것이 이제 PCA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축할 적당한 K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공분산 행렬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토론하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과정 데이터 정규화를 하고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고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계산하고 주성분을 선택하고 차원 축소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파이널라이즈를 보면서 저도 한번 실습을 해보았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딥러닝에서 차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연산 자원을 줄임으로써 데이터 처리와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고, 고차원의 데이터는 데이터 간의 거리가 멀어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차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분산 행렬을 데이터를 찾아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열린 문제 5-5, 인공신경망과 오차역전 파법에 대하여 이해함 대로 서술하시오. 여기서는 먼저 이제 인공신경망은 인간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 이렇게 나뉘는데, 입력층과 출력층에는 한 개의 퍼셉트론이 존재하고 중간층에는 이제 하나 이상의 퍼셉트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력층에서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를 통해 계산 후 중간층으로 데이터가 전파되고 이후 활성화 함수에 따라 중간층에 다음 퍼셉트론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 결과를 출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렇게 이제 7과 2, 다른 출력 값을 보이는 이유는 중간층에서 전파되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간층에서 전파되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활성 함수에 따라 그 다음 층으로 전달될 신호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이제 오차역전 파법은 다른 하고의 파이널라이즈 보고 오차, 역, 전파, 법,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오차를 전 과정으로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오차역전 파법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고,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들이 의미하는 건 이제 새로운 가중치, 기존 가중치, 학습률, 가중치에 대한 오차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차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가중치를 수정해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오차가 최소화되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방법이 바로 오차역전 파법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열린 문제 5-6, MNIST 숫자 인식, 얼굴 인식 기술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알아보시오. 여기서 이제 UJ하고의 파이널라이즈를 통해서 MNIST 숫자 인식은 환경 설정, 데이터셋 로드 및 전처리, 모델 구축, 모델 컴파일, 모델 학습, 모델 평가, 예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28 곱하기 28. 여기서 이28 곱하기 28,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이 의미에 대해서 이해 못했는데, 이 의미는 바로 이제 가로 세로 28개의 정사각형 데이터를 784개의 한줄 데이터를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변환의 과정은 이렇게 784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중간층을 통해서 출력층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X1에서 X784 까지의 데이터가 각각의 입력층을 전달되어 신경망을 거쳐 출력층에서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때 가중치를 따져 가중치가 낮은 데이터는 무시하고 가중치가 높은 데이터는 다음 퍼셉트론으로 전달되며 이 과정이 이제 순전파 과정입니다. 이후 예측값을 도출하여 생긴 오차를 가지고 오차 역전파법을 실행하여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고사 PBL 때까지 Fully Understand라고 남긴 글이고, 이제 파이널 PBL까지 과정에서는 배운 점을 이제 코멘트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서 배운 점은 이제 다른 하고의 파이널라이즈를 보고 이제 상관계수의 크기가 클수록 두 데이터 사이 연관성이 높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직교좌 표계를 구면좌 표계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고, SVD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차 역전 파법은 순방향 전달, 오차 계산, 역방향 전달, 반복 학습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오차 역전 파법을 반복하며 학습하고, 이 과정이 이제 딥러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사강법에 대해서 학습한 것과 공분산 행렬에 관하여 학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문제 4-4에서 인상이 깊었던 건이 선형외기는 전과 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주성분분석은 섬과 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곧 이제 동일 차원에서 거리를 계산하고 상하위 차원에서 거리를 계산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은 이제 데이터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직성을 찾는 것이고 선형 모델을 이용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열린문제 5-1,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뉴스 이런 것도 읽어보고 댓글 달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한 차원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이제 중간고사 때 제출했던 팀 프로젝트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미래 예측이 있습니다. 중간 PBL까지는 이제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 재고 폐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 그래프에서 어떻게 계형이 변하고 있는지 과연 내년의 미래는 좋을 것인지 한번 예상해 본다. 이런 보고서를 써봤습니다. 파이널 코멘트를 마치고 여기서 이제 저는 다른 학우들의 보고서를 읽고 어려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학습을 끝내면서 파이널 PBL 보고서를 쓰기 전 강의 계획서를 한번더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 개념을 소개하는 데 집중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은 열린 게시판과 무늬 게시판을 이용하여 습득하였고 그 과정은 이제 저희 파이널라이즈와 코멘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은 이제 어려웠지만 보람차고 알찬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과 토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어떻게 수학이 쓰이냐라고 하면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